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돌이입니다. 오늘 시간은 아주 가볍게 볼륨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윗머리랑 뒷머리 볼륨 살리는 거 은근히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그 볼륨을 굉장히 쉽게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뿅! 준비물이 있어요. 이제 이거 여자분들이 앞머리 말 때 많이 쓰는 그루프예요. 이거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쯤은 갖고 있으시면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진짜 너무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머리 이렇게 납작한 고객님 모시고 왔어요. 근데 가발이라서 사실 두상이 약간 좀 예쁜 편이긴 하지만 일단 머리를 일부러 납작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머리에 볼륨이 제일 있어야 하는 부분은 이쪽 앞머리 쪽, 그리고 중간, 그리고 가마 쪽 이래서 세 등분으로 볼륨을 주는 걸 추천드리고, 뒷머리는 하나에서 두 개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섹션의 두께는 2cm 정도로 잡고요. 섹션의 넓이는 이 그루프의 넓이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요거를 뿌리에다가 한번 딱 꽂고요. 그냥 이렇게 꽂고 머리를 요렇게 내려요. 그래서 요대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그 앞에 부분도 똑같이 들고 뿌리에다 넣어주고 쭉 내려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앞머리는 무조건 2cm 정도는 남겨줘야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그루프로 쭉 누르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상태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이 상태로요. 드라이 바람을 세게 주세요. 이렇게 주고 이대로 좀 식혀줍니다. 3초 쉬고 한 번 더. 또 쉽니다. 이렇게 총 두 번 했죠? 그러면은 옆에 부분을 봐야 드라마틱한 게 잘 보이겠죠? 가까이서 여기 소로록 빼고요. 이렇게 소로록 빼고 또 여기도 스르륵 빼줘요. 그러면 볼륨감이 이렇게 빵빵하게 살았어요. 이 상태에서 앞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기로 가볍게 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 위주로 볼륨이 살면서 옆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머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윗부분이 그루프 하나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은 벽돌 모양으로 교차하면서 쌓여 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윗머리 볼륨 살렸고요. 이번에는 뒷머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두께는 2cm, 섹션 넓이는 그루프 모양으로 잡고 뿌리 끝까지 눌러준 다음에 그냥 이대로 내려서 끝머리까지 꾹꾹 눌러줘요. 끝에가 부직포식으로 돼 있어서 끝에가 굉장히 잘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또 뿌리에다가 이거를 대고 이대로 또 꾹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았어요. 이 상태로 주고 3초 쉬어요. 그리고 한 번 더. 3초를 쉬면은 또 한번 빼볼까요? 여기도 짜라랑. 아, 제가 비켜야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여기도 짜라랑 하면은 볼륨이 또 빵빵하게 살았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뒷머리랑 윗머리까지 볼륨을 아주아주 쉽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아, 나는 머리가 약해서 머리 풀르고 시간 지나면 바로 축축 처져, 이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스프레이예요. 그루프를 V 두 손가락으로 꽂고 이 상태로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굴려줘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똑같이 잡고 누르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방금 쓰던 그루프가 하나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두 개로, 요거랑 요거 두 개로만 할게요.
어디 갔지? 여기다가도 가볍게 전부 다 뿌려주고 뿌리에다가 콕! 그리고 손으로 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조물 하고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뭔가 좀 불안한데 더 해야겠는데 싶으면은 여기서 스프레이 한번 더 뿌려주세요. 가볍게요. 우리 드라이기 한번 더 써서 쭉쭉쭉쭉쭉쭉 3초 쭉쭉쭉쭉쭉쭉 3초를 쉬어요. 하고 다시 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이 조금 굳은 상태로 볼륨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또 자연스럽게 털어주면은 볼륨감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산 상태로 고정이 돼요. 근데 또 불안하다. 이거 볼륨 이거 분명히 금방 죽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또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볼륨감과 그리고 고정력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륨 살리는 방법 굉장히 쉽죠? 꼭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여기 뿌리에다가 꼭 끼고 눌러서 이렇게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